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.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데 대해 시대의 조작 사건이 될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습니다. 법원을 향해서도 국정원보다 조폭 출신 사업가를 더 신뢰했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.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직 연임을 결심하고 오는 8월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굳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 대표는 7월 초 대표직을 내려놓은 뒤 전대 준비에 들어갈 전망입니다. 의료계 총파업을 나흘 앞두고 휴진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한 개원의는 4%에 그쳤습니다. 분만병원과 아동병원에 이어 뇌전증 전문 교수들도 휴진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오늘 서울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올라가고 남부지방에 닷새째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무더위가 절정을 이뤘습니다. 내일 비가 내리면서 잠시 주춤하겠지만 다음 주 다시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.